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한양디지텍, 자화전자, JNTC, KNJ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디지텍인데요. 동사는 삼성전자 가동률 상승에 네,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모듈 기업이고요. 확연한 반등세로 접어드는 메모리 업황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체들의 작년 4분기 영업 전략이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익성과 선행 기술에 이어서 전유마저 경쟁사의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출하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디램이나 낸드, 빅그로스 27에서 41% 달성을 하면서 매출 극대화에 일단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폭을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35%까지 확대되었던 감산율이 15% 내외로 축소가 되었는데요. 가동률 상승을 모멘텀으로 받아들이는 반도체 소재주들의 주가도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였죠. 소재나 부품도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양디지텍 같은 허공정 업체들도 가동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양디지텍 제품별로 매출액이 3Q 보면 신제품 SSD 모듈 매출 발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메모리 모듈 매출이 2분기 연속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동사 실적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을 고스란히 반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 반도체 호황의 절정에서 동사의 PBR 밴드가 3.2배까지 상승하는 밴드 상단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현재 북밸류 8,129원으로 2배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글로벌 OIS 업체로 올해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적용되는 자동 초점 장치라고 하는 AFA, 그다음에 손떨림 방지 장치라고 얘기하는 OIS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듀얼이나 트리플 카메라 포함해서 전후형 카메라의 기능이 향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원천 기술 보유한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15 중에 프로맥스 모델에 OIS 신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부터 매출 발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주가는 아마도 올해 아이폰 16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16향 액추에이터 공급이 2개 모델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매출도 7천억 원에 가까운 YOY로 50% 이상 증가한 실적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안정적인 수요과 고객단의 점유율 증가 같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영업 OP마진율도 한 6.5% 수준 나아진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폴드드용 카메라 칩택이 다른 안드로이드 업체와 모델 확대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한해 실적 성장은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Q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단은 한 200억, 매출액은 한 2,100억 정도 시장 컨센을 좀 상회하는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북미향 OIS 매출이 상향, 높은 가동률과 수익 안정으로 4분기 OPM은 한 9%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선의 최상위 스마트폰 모델의 판매 호조와 수율 안정으로 영업이익률 계속해서 지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동사는 이제 삼성전자와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북미 A사 거래선 확보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성장 반영을 한다면 현재 컨셉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매출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수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올해 560억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 300억에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기 때문에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4년도 거기다가 25년도에는 더욱더 성장한 영업이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만 8천 원, 현저가 2만 7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JNTC입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 확대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바일 휴대폰 부품 생산하는 업체고요. 사업부로 분리를 하면 강화유리 사업 부분과 커넥터 사업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강화유리 사업 부분은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강화 글라스 같은 것들인데 OLED를 보호하는 커버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4차 산업 발달과 함께 다양한 IT 디바이스가 확대되고 고품질의 디스플레이 적용이 지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해당 제품이 좀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대부분 생산은 베트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 법인 R&D 쪽이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웨이 판매 회복의 수혜주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 내에서의 화웨이 돌풍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있었던 부품 수급 이슈도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고객사랑 백커버 등 스마트폰용 커버글라스 제품 다변화와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커버글라스 쪽이 성장성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사실 컨셉은 상향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작년보다 YOY로 150% 성장한 기록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 마진율도 한 17%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화웨이의 2024년 판매량 6,600만 대 판매를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화웨이가 더 또 긍정적으로 영업을 펼친다면 이거보다는 더 컨셉이 상향될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기별로도 이제 화웨이 물량이 QOQ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 모멘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